세계인들에게 코리아를 각인시킨 천년 전 고려의 화려한 문명이 주는 울림을 느낄 수 있는 전시회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경주 지역 산사태 취약지 중 상당수가 월성원전 인근에 몰려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도권 2주택자가 집 한 채를 팔고 농어촌이나 지방 소도시에 있는 고향주택을 구매할 경우 신규 취득을 인정하자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동해안 지역에 남아있는 경계 철책을 철거하는 비용을 군부대가 자치단체에 떠맡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11월 5일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월요일인 오늘도 대구 경북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큰 폭으로 벌어지겠습니다. 또한 초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을 것으로 보여 호흡기 관리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김영은 기상캐스터가 자세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네, 주말 동안 맑고 온화한 가을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은 파란 하늘이 드러나겠는데요. 경북 곳곳엔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보여 출근길 마스크나 손수건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또한 연일 건조한 날씨가 이어져 각종 화재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변 불씨 관리에도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대구 경북은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살펴보면 대구는 4도, 안동은 3도로 일부 지역은 서리와 얼음이 오는 등 쌀쌀하게 출발하는데요. 낮에는 대구 20도, 안동은 19도까지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선선한 늦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하루의 기온차가 크게는 15도 이상 벌어지기 때문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우리 지역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목요일에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상대적으로 덜 조명받고 있지만 우리나라 코리아를 세계 알린 시기는 고려시대죠. 세계인들에게 코리아를 각인시킨 천년 전 화려한 문명, 그 문명이 주는 울림을 느낄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애국가 사절이 한 면에 들어간 활자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책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최초 대장경, 초조 대장경과 팔만 대장경 인쇄본은 고려의 뛰어난 목판 인쇄술이 집대성된 유물입니다. 익재난고, 자치통감 같은 고려 조선시대 주요 서적을 통해서도 선조들이 어떤 활자로 어떻게 책을 만들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각부터 재본까지 책을 만드는 과정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책을 이렇게 멀리서 보는 것이 아니고 실물을 보면서 종이의 지질이라든가 먹의 색깔이라든가 조판의 과정 등을 실제적으로 참여해서 볼 수 있는 과정이 특징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촛대로 사용하는 광명대, 명문을 통해 금강사라는 사찰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3년 영주댐이 건설되면서 영주시 평읍면 금광리 우물터에서 발굴된 고려시대 유물입니다. 화려했던 고려시대 불교 문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민회 같은 경우에 명문이 발견되었는데요. 그 명문에는 인명이나 인물들의 이름들이 나와 있어서 이 지역이 실제적으로 이 지역사회에서의 가장 중심점이 되는 사찰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유물 675점이 나왔고 고려시대 유물이 34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려 건국 1100주년을 맞아 테마 전시로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는 내년 2월 24일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경주 지역 산사태 취약지 중 상당수가 월성원전 인근에 몰려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환경단체는 최근 국도 붕괴 사고처럼 월성원전 뒤편 비탈면도 산사태로 인한 사고 우려가 크다며 민관 합동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풍 콩레이로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도로가 솟아오른 경주시 양북면 장항리 국도 4호선입니다. 사고 지점에서 10여 킬로미터 거리에 월성 원전이 있고 이 구간에는 경주시가 지정한 산사태 취약 지역 30곳 중에 무려 12곳이 몰려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월성 원전 뒤편 사면도 산사태로 인한 대형 재난의 우려가 크다며 민간 합동 조사를 통한 안전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월성원전 뒤 배후 사면이 붕괴되거나 산사태가 나면은 그쪽으로 지나가는 송전 철탑이 같이 무너집니다. 그렇게 되면 원전의 전기 공급이 중단되게 되고 원자로가 후쿠시마처럼 폭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5년 월성 1호기 스트레스 테스트 검증 보고서에도
배후 사면의 위험성이 지적됐고 안전성과 저감 설비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지역이 최근에도 그렇고 비탈면 붕괴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그 안반이 뭐 활성단층인 이런 것들이 발견되는 것도 전부 그 지역 주변에 집중돼 있잖아요. 이에 대해서 월성원전 측은 검증단의 의견에 따라 월성 1호기 배후 사면은 안전성을 확인했고 원전 내 다른 사면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점검을 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월성본부 부지 내부의 사면들은 주기적으로 자체 또는 외부 전문기관 점검을 통해서 유지관리 중이며 2019년부터 외부 전문기관 점검을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활성 단층 등 원전 부지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함께 산사태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보완 대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수도권 2주택자가 집 한 채를 팔고 농어촌이나 인구 20만 이하의 지방 소도시에 있는 고향 주택을 구매할 경우에 신규 취득을 인정하자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김광림 의원은 이 법안이 시행되면 사람이 돌아오는 고향을 만들 수 있다며 연내에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향주택 더하기법은 지방 부동산을 살리고 귀향 수요를 늘려 지역 경제를 활기차게 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었습니다. 내용은 수도권에서 2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집 한 채를 팔아 그 자금으로 농어촌이나 인구 20만 이하 지방 소도시에 고향주택을 구매할 경우 2주택 이상 양도소득세 중과세나 장기 보유 특별공제 등의 예외로 하자는 겁니다. 지난달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부총리는 김 의원의 이 같은 질문에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대답해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집 두 채 있는 경우에 한 채 팔아가지고 자기 고향에 예를 들면 양산에 서울에 있는 사람에서 고향에 집을 샀다 하는 경우에는 정상과세 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는 거. 네,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 뭐 기술적으로 조금 들어볼 건 있습니다만 취지 자체에 대해서는 예, 공감을 예. 하고 있습니다. 예. 김광림 의원의 고향주택 더하기법은 2008년 고향주택법에 이어 지난해 고향 지자체에 기부금을 냈을 경우 10만 원 이하의 특산물 등을 답례품으로 허용하자는 고향기부금법 발의와 함께 고향사랑 3법으로 여겨집니다.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시켜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사람이 북적이는 안동 그리고 고향 물품을 많이 사고 고향에 기부금을 많이 기부를 하도록 해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고향주택 더하기법이 통과되면 수도권 등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가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피해 임대 등록으로 발길을 돌리면서 매물이 자취를 감추는 부작용도 상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김 의원은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동해안 후방 지역에는 무장공비 침투를 막기 위한 경계 철책이 아직 그대로 설치되어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자연경관이 빼어난 곳이어서 자치단체가 관광 개발을 계획하고 있지만 군부대가 철책 철거 비용을 떠맡겨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울진의 바다낚시공원. 빼어난 해안 절경을 배경으로 해상 낚시터와 산책로까지 조성돼 있습니다. 하지만 바닷가를 따라 무장공비 침투를 막기 위해 과거에 설치한 철조망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강원도를 제외한 동해안 후방 지역에 여전히 남아 있는데 울진에만 12km가 남아 있습니다. 울진군은 이 일대에 200억 원을 투입해 안보 탐방로와 레일바이크 등 관광 개발을 추진하려다 철책에 가로막혔습니다. 첨단 감시 장비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군 부대로부터 철거 동의까지 받았지만 문제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라는 겁니다. 뭐 무인 카메라를 설치해야 되고 뭐 초소도 새로 어떻게 해달라 그 요구를 다 하니까 그 예산이 50%에는 100억 가까이가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전방 지역인 강원도에서는 국방부가 철거 비용 절반을 부담하고 있지만 후방 지역인 경북의 철거 비용은 모두 자치단체의 부담입니다. 후방 지역 2.0 개혁이고 저기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국방부에서 예산이 할당되지 않을까. 그런데 적은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순차적으로. 울진군은 해안 군사시설로 인해 오랫동안 개발 제한을 받아온 만큼 철거가 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는 국가가 비용을 부담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곶감으로 유명한 상주에서는 요즘 곶감 만들기 작업이 한창입니다. 집집마다 주렁주렁 매달린 곶감의 주홍빛 물결이 장관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성락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을 언덕에 자리한 감나무밭. 감나무 가지마다 잘 익은 상주둥씨가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바로 옆 작업장에선 갔다 온 상주둥씨가 실세 없이 들어오고 감 깎는 안악의 손길도 덩달아 바빠집니다. 그래도 자동화 기계 덕분에 곶감 깎기가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옛날에는 수동으로 전부 다 요래 깎아가지고 요래 해가지고 기계를 돌렸어요. 근데 요새는 기계가 잘 나와가지고 깎기도 수월하고. 노란 속살을 드러낸 감은 바람에 잘 드는 건조대 실타래에 보금자리를 틉니다. 건조대로 옮겨진 감은 자연 바람에 말려 두 달 가까이 지나면 맛깔스러운 곶감으로 변신하게 됩니다. 상주 둥씨는 육질이 단단하고 당도가 높아 곶감용으론 최고로 꼽히고 있습니다. 질 좋고 맛있는 상주 곶감을 생산하기 위해 자연 건조 방식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청정 상주 곶감을 마음껏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봄철 냉해에다 여름철 폭염과 가뭄으로 굵은 감이 많이 줄어드는 등 수확량이 15%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가격도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곶감 생산량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상주 지역에선 올해 곶감 12,000톤을 생산해 3,000여억 원의 농가 소득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성락입니다. 정부가 쌀 목표 가격을 80kg당 18만 8,192원으로 제시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쌀 목표 가격을 이같이 산출하고 국회에 변경 동의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여기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19만 4천 원 수준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농민단체 등은 쌀 목표 가격을 23만 원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유가 상승에 따른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류세 한시 인하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내년 5월 6일까지 휘발유와 경유, LPG 부탄에 부과되는 유류세가 15% 인하됩니다. 이번 인하로 휘발유 가격은 최대 리터당 123원, 경유는 87원, LPG 부탄은 30원 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구 달서구의회가 업무 추진비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달서구의회가 7월과 8월 두 달 동안 사용한 업무 추진비 내역을 분석한 결과 심각한 예산 낭비와 깜깜이 사용 등의 문제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오늘 오전 10시 달서구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업무 추진비 부실 사용을 고발하고 관련자 징계와 재발 방지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남북과 북미 관계를 감안해 6개월 동안 중단됐던 한미해병대 연합훈련이 오늘부터 포항 지역에서 재개됩니다. 분당국에 따르면 이번 훈련은 한국해병대와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한 미 3해병기동군 병력 등 500명 안팎이 참가하는 대대급 제병협동훈련으로 진행되고 상륙 돌격 장갑차가 동원됩니다. 한미해병대는 이번 훈련이 끝나면 동계 설안지 훈련과 공지 기동훈련, 수색 공병 의무 등 병과별 훈련도 할 계획입니다. 가족관계에서 쓰는 도련님, 서방님, 아가씨라는 호칭을 바꿔야 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립국어원이 설문조사한 결과 여성 응답자의 93%는 도련님, 서방님, 아가씨라는 호칭을 바꾸자고 답했고 남성 응답자의 56%도 바꾸자고 응답했습니다.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에 대한 조사에서 여성과 남성 대체로 땡땡씨로 이름을 부르자고 답했습니다. 응답자들은 현재보다 객관적, 직무적, 성대칭적으로 호칭을 바꿔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주말 동안 맑고 온화한 가을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은 파란 하늘이 드러나겠는데요. 경북 곳곳엔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을 것으로 보여 출근길 마스크나 손수건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연일 건조한 날씨가 이어져 각종 화재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변 불씨 관리에도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대구와 경북은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살펴보면 대구는 4도, 안동은 3도로 일부 지역은 서리와 얼음이 어는 등 쌀쌀하게 출발하는데요. 낮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선선한 늦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일교차가 크게는 15도 이상 벌어지기 때문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은 중국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에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4도, 영천 1도를 출발합니다. 낮에는 대구와 영천 모두 20도까지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문경의 이 시각 기온 1도, 구미 3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모두 18도로 선선한 날이 되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3도, 예천 0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안동 19도, 예천 17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경주의 아침 기온 2도, 낮 기온 20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 지역 종일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목요일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